제철 음식으로만 승부를 하는 두 번째 맛집 불소라 전문점입니다. 여러분, 아, 불맛을 진하게 하는 제주산 불소라의 변신은 무죄, 제주를 담은 퓨전 맛집입니다. 소리 들리세요? 와, 돌솥 비빔밥처럼 차가차가차가차가차. 야, 아, 여기에 소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와, 그리고 아, 이게 개우네요, 개우. 소라 개우. 특제 소스로 끓여 만든 불소라 개우장이 이 집 사장님만의 비법입니다. 먹자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철판에 나오는 이런 밥은 빨리 먹어줘야 돼. 아, 나 뜨거워서 못 먹는 거 처음 봤어. 철판 볶음밥이 이렇게 떴어. 깜빡 이런 먹방 자선생 자존심 상했습니다. 원래 프로라면 저걸 그냥 씹어야 돼요. 이 편장이 다 벗겨줘도 씹어야 됩니다. 씹어야 돼. 나 굉장히 식상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입맛과 서양의 입맛이 딱 중간에 있는 맛. 서양 음식처럼 버터 향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느끼하지도 않아. 우리는 이렇게 소라를 매일 보니까 매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제주도의 그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금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풀렸다는 거, 지금은 굉장히 맛있을 때라는 거, 퐁퐁하게 물이 올랐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70, 80%가 다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수출길이 막혔어. 그러면 어떻게 돼? 하, 해녀분들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먹어줘야지. 저 혼자 먹는 건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먹어주세요. 가진 해산물과 야채를 듬뿍 넣어 만든 노제 파스타에 불소라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네, 다음은 파스타. 구쟁이 파스타. 제주도 말로 불소라 구쟁이라고 합니다. 구쟁이. 요거 구쟁이. 어이 구쟁이 안에 어이 진짜 소라도 들어있고. 아, 한번 먹어볼까? 어, 향. 아, 이렇게 찝쩍거려 그냥. 조용히 먹습니다. 아, 막 쩝쩝쩝쩝. 일부러 더 그런 것 같아, 일부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렇게 하면 더 맛있어 보이잖아. 아, 뭐 야올이려고 그런 것 같아. 쩝쩝거려 맛있어. 아유, 저거 봐. 맛있는걸? 꾸덕꾸덕. 아니, 아, 아주 좋아. 오호. 아유, 쩝쩝거리죠. 하얀 크림으로 샤워한 파스타에는 치즈가 솔솔. 여기에 특제 불소라 개우장이 들어간 맛을 상상해보세요. 핫크림 파스타에 제주도의 개우장을 넣는다. 와, 독특합니다. 오, 특이하네요. 맛을 봐야죠. 파스타의 개우장이라는 게. 볼게요. 매콤함도 있어. 매콤함이 느끼함을 살짝 잡았어. 온갖 내 혓바닥하고 입 면하고 막 싸워야지. 막 그냥 막 용가리끼리 막 싸우듯이 그냥 막 마지막까지 빡빡 긁어 먹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지금 제철인 아주 신선하고 통통한 쫄깃한 이 불소라를 이용한 이 퓨전 요리를 맛보고 싶으시다면 아주 이쁜 식당, 이 퓨전 요리 식당에 찾아오세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제 점수는요, 에이플 소라